그 밑에서 그걸 보고 자란 자손은 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엄마처럼 안 되고 싶어. 아버지를 미워할 게 아니라 엄마의 그런 성향을 싫어할 게 아니라 그거를 보면서 아버지 어떤 부분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를 연구를 해야 돼. 내 유년기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어떠한 부분에 서 내가 힘들었는지 그리고 아버지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하면은 집안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자손은 신에서도 돕고 조상에서도 돕고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자식에게 미치는 부모의 성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줄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걸 100으로 봤을 적에 40%, 30%, 30%가 있어. 이게 줄로 내려오는 게 30%가 있고 왜 그 가정가정마다 줄이 있고 그 핏줄에서 내려오는 그 성향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있고 30%는 내가 자라는 환경에서 어릴 적부터 보고 자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환경에서 오는 게 30%가 있어. 나머지 40%는 내 성향이야. 아까 그 조상이 갖고 있는 그런 성향 말고 내 고집대로 하려는 나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심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엄마가 이혼을 했어. 지금은 그런 집 많잖아요. 엄마가 이혼을 했어. 뭐 이모도 이혼을 했어. 그러면은 특히 엄마가 이혼을 하면 큰 딸인 경우에는 아 나도 엄마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은연중에 불안해한다고.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정확하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확률이 높아.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혼이 대물림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럼 이혼이 대물림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왜 그러면 왜 어떻게 대물림이 되냐. 그걸 아까 내가 40%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40%를 잘 봐야 돼. 그 40%가 뭐냐면은 내가 그 이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나의 성격이 있을 수 있거든 거기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엄마가 만약에 이렇게 봐서 고집이 세. 우리 엄마가 고집이 참 세. 그러니까 그걸 뭐라 기가 세다. 우리 엄마 기가 세 그러거든요. 근데 그 밑에서 그걸 보고 자란 자손은 그게 너무 싫어. 엄마가 기센 것도 싫고 아빠한테 저러는 것도 싫고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난 엄마처럼 안 되고 싶어. 생기에 결국은 엄마랑 아빠랑 이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싫은 거야 그게. 그래서 난 엄마처럼 살기가 싫은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내 모습도 그래. 엄마가 기가 참 세네. 남자를 좀 깔보고 무시하는 게 있고 엄마랑 똑같아. 그렇게 똑같이 자란 내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 어떠한 모습이 아버지 모습이 너무 싫어. 가부장적인 것도 싫고 자식들한테 대하는 것도 저런 집 아버지처럼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좀 점잖게 대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 나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어릴 적부터. 그럼 내가 성장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버지를 멀리하고 미워해.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들어. 왜? 내가 아버지 그런 성격 때문에 내 어린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연세가 드셨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의외로 되게 많아요. 남자들은 없을 것 같지. 근데 의외로 많다니까 그런 게. 근데 어느 날 내가 자식을 낳고 이것도 내가 빨리 알아차리는 거는 그래도 다행인 거야. 내 모습을 딱 돌아보니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인 거야. 똑같아 내가. 그게 이런 거거든요. 내 줄로 내려오는 게 있고 보고 자란 환경에서 오는 게 있고 그런데 이거를 여기 40%를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은 요 40%는 내가 인간이 하는 거라 했잖아. 내가 이 뭐뭐 방 뭐뭐 이름을 가진 내가 하는 거란 말이야. 그때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아버지를 미워할 게 아니라 엄마의 그런 성향을 싫어할 게 아니라 엄마는 참 품위가 없어 그렇게 하고 엄마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면서 아버지 어떤 부분이 저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를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하니까 좀 웃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연구 수준으로 해야 돼. 내가 왜 아버지가 내 유년기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힘들었는지 그리고 아버지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조목조목 따져갖고 이거는 연구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논문 수준으로 그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이게 다 보여요.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이랬었고 또 누가 이랬었고 집안의 어떤 문제점도 핏줄로 내려오는 그 문제점도 보인다고 그러면은 그러고 또 아버지 어떤 힘든 부분이 이렇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내가 아버지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인연을 끊는 게 아니라 그런 자손들도 있거든요. 아 싫으니까 인연을 끊어 그냥 안 보고 산다 그래. 안 보고 사면 속 편하다고. 속 편한 게 아니라 나중에 네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고 네가 네 자식이 너를 똑같이 나랑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슬픈 일인데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바뀌고 내가 스스로 고쳐진다고. 아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이런 마음이 들었었구나. 근데 그렇게 하는 자손들이 뭐냐면은 애칭이야. 싫어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왜 핏줄이니까 항상 그런 애잔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애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애증 속에서 되게 힘들어한다고.
부모하고 그렇게 관련된 일은 내가 나는 괜찮아 상관없어 그러지만 왜 핏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항상 그게 깔려 있어. 무게로 깔려 있다고. 그냥 깔려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운은 무거운 거예요. 무거워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럼 내가 일이 안 풀려.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걸 풀잖아요. 나도 편안해지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일단 없어져. 그렇게 하다 보면 아버지를 한 사람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집안을 이해하게 되고 그 아버지 살아온 시대를 이해하게 되고 시대의 환경을 이해하게 되고 엄마도 마찬가지야. 그러다 보면 그 미운 마음이 풀리고 항상 사람은 뭐가 이렇게 마음에 맺히면 안 되거든. 그게 원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요 집안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조상 우리 피디님 조상으로 앉아 있어. 네. 내 자손이 집안 대대로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고위 때도 그랬고 아버지 때도 그랬으면은 고위 때도 계속 그래서 계속 내려왔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자손이 이렇게 해서 풀었어 이 문제를. 그럼 얼마나 기특하고 이쁘겠어. 그 집안에 어떤 한이 하나 풀리는 거라니까. 그럼 좀 조상님도 좀 도와주려고 하시겠네요. 그럼 예쁘니까 도와주지. 이 자손이 바르게 푸니까 내가 뭐 아버지가 그렇다고 누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척을 지고 등을 지는 게 아니라 노력을 했잖아. 노력을 하는 자손은 어? 신에서도 돕고 조상에서도 돕고 바르게 노력하는 자손은 도와요. 진심으로 노력하는 자손은.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야. 부부간에도 그렇고 연인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고 지적질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 그래. 그건 없어. 지적질은 누구나 해줄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켜봐주고 조금 좀 이렇게 좀 잘못 가더라도 지켜봐줄 줄 알아야 돼. 뭐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크게 뭐 손실이 생기거나 그럴 때 그는 조금 입을 대야 되겠지.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접시가 하나 정도 깨질 정도야. 그러면은 그거 좀 깨트리는 손실을 보더라도 좀 지켜보고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응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갈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면 고자 손은 그걸 알아. 근데 요새 사람들 계속 입대잖아. 부모니까 자식한테 입을 대고 우리가 부부니까 부부 사이 뭐 이런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이야기도 못해? 우리가 연인인데 이 정도도 얘기 못해? 하지마.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거를 침묵하면서 지켜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노력이 필요해. 그런 노력이 없으니까 지금 다 깨지는 거야.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사람 많어. 따로따로 너 따로 나 따로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게 있고 서로 항상 노력을 해야 돼. 마음으로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신에서도 돕고 조상에서도 돕고 돕는단 말이야. 그럼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지금은 안 보면 되지 뭐. 그러잖아. 그냥 헤어지면 되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조금씩 알고 이렇게 노력하면은 인간이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거든. 그러니까 알고 노력을 해야지. 감사합니다. 네. 네.